네, 월요일 아침을 밝았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런데 또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또 답답한 휴일을 보내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요, 전국의 미세먼지는 짙게 깔리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니까요,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속의 손안의 신문 시작해보겠습니다.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1면은 일단은 눈에 띄는 건 역시 새로 낙점된 경제 투톱 홍남기, 김수현 두 사람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투톱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원톱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임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의식해서인지 우리는 투톱 아닙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한 팀이다. 원톱이라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군요. 뒷받침, 보좌, 조율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많이 쓸 정도로 김수석이 불협화음에 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상의 조합을 이뤄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임명 뒤 첫 주말을 맞은 두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홍남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 모습인데요. 홍남기 후보자는 이랬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다,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그대로 다 간다는 뜻이죠. 결국 정책 수정 없이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정책 수정은 없다. 라는 것을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제주산 감귤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보시죠. 네, 이 군용 수송기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 내용인데 우리는 200톤의 제주 감귤을 보냈군요. 김 위원장의 외조부가 제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를 두고 어떤 해석이 나오냐. 나중에 혹시 남한을 방문하게 됐을 때, 답방하게 됐을 때 제주를 방문해달라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더군요. 자, 그런데 중앙일보는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달았습니다. 제주 감귤 200톤 북한에 보냈다. 오케이, 끝까지 알겠는데. 올해 특히 달고 맛있다는 제주 감귤. 제주 감귤인데 올해 특히 달고 맛있다는. 뭔가 뼈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어제 부산 해운대구 국군 부산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슬픔 속에 윤창호 씨를 보내야 했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당시 만취 운전자 어제 구속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죠. 너무나 큰 아픔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노트 첫 장에 이런 글귀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 너무나 멋있는 글귀죠. 이 글귀를 첫 장에 쓰고 다니면서 검사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에게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광군제입니다. 개막을 주말 사이에 했는데요.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1년에 가장 큰 중국의 쇼핑 축제인데 대륙의 쇼핑 파워 여지없이 또 보여줬군요. 2분 만에 1조 6천억 원어치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만 35조 원 가까이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가히 쇼핑 축제라고 할 만하죠. 지금 이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부터 매년 매년 광군제 총 거래 규모가 위로 쭉쭉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흥행하는 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도 얼마 전까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셀 페스타를 열었었는데 어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코리아 셀 페스타라는 걸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초라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에 집주인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군요. 전입신고를 하지 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 10% 더 내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하는군요. 왜 그런 집주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냐. 바로 소득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갑질이죠. 여러분, 엄연한 불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집주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손 속에 손 안에 심은 마치겠습니다.